2008년부터 2014년까지. 근데 의혹의 당사자고 그 당시에 이 회사의 등기 이사였고 그 땅을 이렇게 2010년에 샀는데 왜 샀는지는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야당한테 괴담 선동이라고 말씀하시려면은? 아니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 말씀처럼 개발 가치도 없고 뭐 다른 호재도 없기 때문에 절친인 김성규 군수 공약에 이 송파 강산간 고속도로가 들어갔고 심지어 근처에 IC까지 내준다고 하니까 대박 조짐이 보여서 그 주변에 땅을 더 산 것 같지 않으세요? 저희는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이 땅들이 문제가 된 거지. 그 이유를 제가 자세히 민주당 전 군수가 왜 땅을 샀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. 민주당 군수도 거기 땅 있지 않습니까? 양서면에.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그 토지 구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겠습니까? 자, 그